됩니다. 진물 조사께서도 팔봉산에 230사람이 맞습니다. 조계산 50번. 또 이 근자에는 효봉조사님, 부산조사님도 팔봉산에 수행하시다가 또 이 50번입니다. 또 효봉조사님은 그때 적당히 건물 조사할 때 어떤 별치했던 제가 옆방에서 있었어요. 직접. 그래서 맞아요. 형제하고 같은. 예, 근데.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도리시대 보조국사 진울조사께서도 파공사에 수행하시다가 도로상을 오셨고, 이 건자님도 협자공사 조사님, 부산조사님 파공사에 수행하시다가 이 도로상을 오셨고, 특히 협자공사 조사님 제가 파공산 동학사에 모시고 있었고, 또 옛날에 제가 진주 언설사에서 그 언설사 복원하라고 제가 복원하고 있을 때 우리 부산조사님께서 저희 암자에 불철주야 뭐 잠이 오면 대칭으로 이 무릎을 막 이러시고 그래서 한번 올라가니까 방바닥에 철저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일리고 사는 정진하신 조사님. 그래서 특히 우리 팔공산 공화사와 또 무참 그 우리 저 열반하던 관장님한테도 작년에 방학하고 싶어서 그 외부 신도들 모시고 싶어서 그렇게 한 많은 협찬을 해주시고 또 저보고 그 위원 관장님 2와 4를 이렇게 철저히 경비한 관장도 몰랐다고 협찬을 저한테 등을 두드리시고 많은 그런 격찬을 봤어서 더군다나 이 내리 한시 모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열광하지 않은 마음 듣고 제가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이렇게 침이 나를 봤습니다. 이 조계산 송광산 파고산 동학산 같은 문중이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망경은 법당에 살고 비구는 몇 명 안 되니까 네. 지금 뭐 좀 천장 가시냐?
보드 오셨으면 돈 줬대. 학술상. 그냥 보드 학술상. 어. 대상을 받더라고. 예, 예. 입적을 하셔서 이 종도들이 아주 큰 충격이 큽니다. 좀 더 오래 계시면서 종도들을 많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보합기라 좀 뭐 쪽을 참 가서 농맹민도 하시고 선임 덕분에 좋은 도량을 그렇게 잘 운영 중이네. 어쨌든 큰 역할을 하시고 또 카바에 좋은 영향을 끼쳐주시고 어쨌든 원적에 지냈지만 속히 카바에 오셔서 많은 평생을 제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상에 죽어난다고 그래서 밥상에
이 화성을 그리 빨리 가면 되나? 괜찮단 말도 있고 뭐 그래서 뭐 그렇게 그렇게 돼서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레 이렇게 그런 말 이런 일이 생기네. 아이고 참 오늘 뭐 인물들이 다 빨리 가니까 건강 키우시고 내보다 더 늦게 가야 되는데 내보다 빨리 가니까 개인적으로도 아주 말할 수 없어요. 생전에 가장 인상적이셨던 인연 있으십니까? 그 인연이 지금 말이 나오나? 말이 많습니다. 없었어야 됐지만 없었어도 경제는 이해를 못해야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기가 또 못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있는 게 저희들이 보필을 못해가지고 여기 빨리 가실 것 같습니다. 보필로 간 게 없어요. 보필로 간 게 없는 너무 충격적이 가시면 할 말이 없고 전날 저기까지 예고를 하고 지금 방향도 이런 여태 시즌은 5시 우리 나이로 일하죠. 네, 기축생. 주심이 황당한 두 달밖에 안 되셨는데 안녕하세요. 잘못 모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세요. 주심이 황당한 뭔가가 안 됐다는 소리 들었는데 벌써 뭐 싶은데 아니 그게 어딨어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아니, 걸음도 제대로 못하는 껍데기 먹는데 아니 앞에 참경 삼형자들 잡으시고 Thank you.
뜯고 가운데 거, 가운데 거. 전봉서 사이에 선의 망고의 낭인이라 망고의 밟고 밟을 거라. 이제는 잘 기록하십시오. 한장도 드세요. 예. 그거 좀 조심해.
우리 그 자성자리를 무령수라고 그래. 그림자 없는 나무. 나무나 홀거나 그림자가 다 있는데 우리 자성자리를 무령수라고. 한 가지 무령수가 무령수를 불 속에 갖다 심었는데 이치 한 개야. 불 속에 심었는데 불과 삼촌은 춘삼월이 아니더라도 따뜻하고 비오는 춘삼월이 아니라도 홍합이 만난 데 있느니라 붉은 꽃이 흐느러지게 피었느니라 이제 가는 길이 이 길이지.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주장자 소리를 들었습니까? 지금 이 주장자 소리를 어디로 갔습니까? 이 주장자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몸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수행자들이 부모 미생전에 원래 면목이 무엇인가? 천지가 나누기 전에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 조계총림을 개설하신 구상큰스님께서 지으신 칠바라밀의 서문에 이런 교종이 있었습니다. 문노라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 나른고 세상의 인연을 다하신 분들의 영가를 천도할 때 우리 대중들은 다같이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읽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선남자야, 저 중생의 환인 몸이 사라짐으로 환인 마음도 사라지고 헛개빈 그 환인 마음이 사라짐으로 환인 경계도 사라지며 환인 경계가 사라짐으로 환의 사라짐도 사라지고 환의 사라짐이 사라짐으로 환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않으니 비유하면은 거울을 닦아 때가 다 없어지면 밝음이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이 몸과 이 마음이 모두 환의 때이니 때가 아주 사라지면 시방이 청정하리라. 남은당 현봉대종사님의 원적은
저희 대중들에겐 비통하고 아쉬운 일이긴 합니다만 큰 스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가르침에 저희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중들께서 박수로 공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결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연결사가 있겠습니다. 소나무 꽃심은 하늘 향해 피지만 노란 송아가루는 땅 향해 떨어지는 시절입니다. 피어나건 떨어지건 산하 대지의 초목과 꽃잎은 그 자체로 법신의 현현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5월에도 필 것은 피고 있지만 질 것은 또한 지고 있습니다. 이쪽까지에서는 연두빛 싱그런 잎을 피우지만 저쪽까지에서는 붉은 꽃이 떨어지고 있으니 그 실상은 더해지는 것도 없고 덜어지는 것도 없는 법입니다. 조계의 일화 오엽 역시 피고 또 지겠지만 그때마다 아라리 산매를 남깁니다. 삼일함의 영천은 언제나 법위로 흐르면서 앞으로도 여섯 꽃잎을 피울 것입니다. 대종사께서는 50여 년을 총림에 머물면서 선농일치의 사표가 되셨고 이사가 원용하여 종단의 귀감으로서 널리 사부 대중을 이롭게 했습니다. 이제 세연을 다하셨지만 천년의 조계 총림의 그림자 없는 나무가 되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후학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풀 한 줄기로 자금신을 만들 수 있고 또 반대로 자금신을 한 줄기 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6국사는 과거의 승보가 아니라 현재의 승보가 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승보종찰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거의 승보에 만족하면서 안주하게 된다면 이는 자금신으로 풀줄기를 만드는 일이요. 현재의 승보가 되고자 한다면 이는 풀줄기로서 자금신을 만드는 일이 됩니다. 조주 선사께서 답의식을 치르면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은 사람 하나를 무수한 산 사람이 보내는구나. 이어서 다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죽은 자들이 산 사람 하나를 보내는구나. 사실 답의식을 치르면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법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면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죽은 사람이나 별다를 게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산 사람도 제대로 살아있는 답의식이 되었을 때 진정한 답의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고 감이 없는 자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달마 불래동이요 이조 미거서라. 달마가 동쪽으로 오지 않았으니 이조도 서쪽으로 가지 않았구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부장 라문당 현봉 대종사 강명이시여, 이제 조계의 맑은 물로 조주 청달을 다려 올리니 무생날 의리 없어서. 목전 무법하니 종교 유록 홍하이요, 이간 무문하니 일인 앵은 연호로다.
눈앞에 법이 없으니 어들이 푸르고 꽃이 붉은 데 맡겨두고 귓가에 들림이 없으니 깨꼬리가 읊조리고 세비가 지적임에 맡겨두노라. 불기 1528년 5호의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중동 성파 분야 계속 중동 성파 종정야에 법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도사 순서입니다. 추도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의 의장 주경 스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추도사, 며칠간 바람결 잦아들어 고요함이 어둠을 감더니 창에는 달빛 사이 별빛 불띠 불고 괴이하다 이겼군을 조계산문의 묘한종사이신 남은담 현봉대종사님의 원적정발이 전해왔습니다. 그 소식 가득하여 미처 인면을 재촉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남은당 대종사님, 현봉 큰 스님, 조계 총님 방장 큰 스님, 다시는 접할 길 없는 큰 가르침 되새기며 착한 마음으로 삼대 올리나이다. 남은당 현봉 대종사시여, 언제나 후학들의 공부를 걱정하며 조계 총님과 종무를 이끌어 주시더니 어찌 이토록 빨리 생사연을 내려놓으신단 말입니까? 찾아뵐 적 늘 채마밭을 일구시며 땀과 흙 번복의 법안으로 밝게 웃어주던 큰 어른을 이제 언제 다시 배울까 애석하고 서글퍼 늑슨 놓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길을 묻는 소나백에 장부자유 충천지현이 불향열에 행채행하노라. 장부에게는 스스로 하늘을 찌를 뜻이 있으니 열애가 간 곳을 다시 가지 않는다며 향상일로를 열어주셨고 수행이 농사나 세상일과 하나 다를 게 있나 농사도 김매고 거름주고 물주고 햇빛받고 다 인과 따라 연기 따라가는 것 수행이나 세상일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농위치의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런 대종사님의 법향은 언제나 조계산문을 넘어 세상으로 두루 나아갔습니다. 모구가풍 올고지 세우신 남은당 향동 대종사님 큰 스님이 남기신 마지막 법문 깊이 새기겠습니다. 조계월락 주아모하니 천지암흑 고학성하나 공수래거 무생무하야 성성적적 시하무리로니 조계의 자리 주아모에 잠기니 천지가 어두운데 하기홀로 우는구나 빈손으로 왔다가는 남이 없는 길에 고요하게 깨어있는 이것은 무슨 물건인가 대종사님이 전하신 모구종풍은 늘 정갈하고 청량하였습니다. 조계 종령을 넘어 조계 종문에 단가를 세운 대종사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정멸에 오래 머물지 마시고 속한 사바하시어 본지 풍광 본래 면목 열어주소서 대종사님의 크신 가르침을 되새기며 삼가 옷깃을 여미고 향을 사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 의장 주경 삼가 분야 다음은 조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조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국제 1차관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남은당 현봉 대종사님의 입적을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현봉 대종사께서는 한국 불교의 수행 가품을 높이시고 불교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신 선사셨습니다. 2019년 조계총림 송광사 제7대 방장에 오르신 후에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수행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은 큰 어른이셨습니다. 평소 선농일치를 몸소 실천하시며 보조학술상 재능을 비롯하여 보조국사의 업적선양불사에도 적극 나서시는 등 한국불교포교에도 매진하셨습니다. 아울러 해박한 한문지식을 바탕으로 10여 건이 넘는 저술을 남기셨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며 국민의 복락을 소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인천의 사표이셨던 대종사께서 홀연히 떠나시니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 가득합니다. 저와 정부는 대종사의 큰 가르침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을 더 따뜻하게 살피고 대종사께서 염원하셨던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종사님의 뜻과 정신을 기리며 그가 왕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5월 5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독. 대통령님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승모 경찰 조계총립 송광사 청정도랑에 구슬픈 대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큰 어른이신 남은당 현봉 대종사 큰스님께서 세상에 몸을 벗고 천하하심을 이 땅의 불자 모두와 함께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남은당 현봉 대종사께서는 이곳 송광사에서 출가하신 이래 해인사, 통도사, 보암사 등 전국선원에서 수행하시면서 후학을 기르시고 포계에 힘써 오셨습니다. 특히 대종사님께서 강조하셨던 천지여야 동근, 만물여야 동체의 정신은 우리 모든 중생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대자대비 대동사회로 가는 길을 밝게 비추는 시대의 선지식이자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남은당 현봉 대종사 큰스님, 한없이 소탈하셨던 인품과 따스한 미소가 생생한데 갑작스러운 원적이 안타깝고 허망합니다. 중생을 아끼셨던 큰 뜻과 가르침을 받들고 마지막 남기신 열반송을 저희들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추모의 향을 사르고 합장하며 남은당 현봉 대종사님의 극락왕생과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간세음보살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상가 분양 합작. 이어지는 조사는 노관규 순천시장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순천의 오배이며 한국 불교계의 큰 어른이시자 지혜와 사랑을 가득히 안고 계셨던 남은당 현봉 대종사님의 원적을 애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은당 현봉 대종사 큰스님, 무엇이 그리 더 급하셨습니까? 스님의 원적 소식에 저희는 모두 황망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스님께서 손목에 오방색 실을 묶어주시며 더 이상 실패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던 그 고운 눈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볼 시간조차 주시지 않은 채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움만 남아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맑은 마음과 세상을 통찰하는 해안으로 삶의 깊은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으며 누구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시며 우리 모두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속세의 번뇌를 벗어던지시고 극락정토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이들과 더불어 송광사의 따뜻한 벽과 같은 스님의 미소를 떠올리며 스님께서 남기신 유무형의 가치를 잘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불교의 큰 어른이신 대종사님의 원적에 모든 시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 뜻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아울러 조계종당과 송광사 사부대중에게도 이로운 말씀을 올립니다. 큰스님 부디 대자비를 누리시고 큰 빛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순천시향 노광교 올립니다. 계속해서 순천광양곡성 구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김문수님의 조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조계총님 송광사 제7대 방장 남당 현봉 대종사 큰스님의 열반에 국민과 함께 삼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당선 후에 스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이런 갑작스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와 응급 필수 의료의 필요성을 알리고 떠나셨습니다. 현봉 큰스님께서는 이 시대의 참스승으로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소처럼 묵묵하게 정진한다는 모구가풍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화남에서 농사를 지으며 흐트러짐 없는 수행자의 삶을 보여주신 큰스님의 주경 야선 실천과 어려운 우리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덕은 우리 사회 지도층에게는 아주 큰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코로나19 창궐로 온 국민이 고통받던 시기에 자리이타의 지혜를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한평생 수행정진하시며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신 큰스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가 바르고 바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표가 될 것입니다. 큰스님께 한없는 숙모의 념을 품으며 허전한 마음으로 영원히 스님을 보냅니다. 속한 사부하셔서 광도 중생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김문수 올립니다. 이제 마지막 조사 순서입니다. 조계총님 송광사 신도회장 지월 이경현 회장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조계산에 물이 올라 눈이 시린 어울 남은 현봉 대종사의 열반을 가슴 깊이 애도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큰 스님의 원적에
사부 대중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아직도 스님의 열반을 믿기 어려우나 인연 따라 오가는 것이기에 눈물을 거두고 전국 모든 불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방장 스님이시여, 부지런하시고 전략하며 평생을 수행과 울력에 솔선 수범에 오신 큰 스님께서는 조계 총님 방장을 맡아 5년의 시간을 총님 대중의 화합과 수행 가풍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눈앞에 사물을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면 죽는다. 저희들은 큰 스님께서 남기신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동안 몸소 보여주신 하두 장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황장 스님이시여, 끝없는 그리움으로 추모의 향을 사르오니 부디 대자유를 누리시다. 중생 구제의 대원력을 잊지 마시고 하루빨리 다시 오소서. 불기 2568년 5월 5일 대한불구 조계종 송강사 신도회장 이경연 부녀. 오늘 남은당 현봉대종사님의 총림 연결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모시고 조사를 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대중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연결식에 참석하신 원로대덕스님과 내외빈 스님들께서 방장스님 영전에 법화를 올리는 헌화 순서입니다. 호명하시는 스님들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 부의장 상월 보선대종사, 전계대화상 태헌부관 대종사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장의위원장이신 송광사 수자 현목스님, 보상 벽산원각 대종사님 헌화하시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명예원로이신 수봉 세민 대종사님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원로위원 보륜 성호 대종사, 웅산 법등 대종사, 송철 종열 대종사님 헌화하시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조계의장 주경스님, 교육원장 범혜스님, 부교원장 선업스님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조계총님의 대중스님들 모시겠습니다. 현문스님, 지현스님, 현지스님, 현고스님, 영진스님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님의 현전스님, 영명스님, 영선스님, 무상스님, 청학스님,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님의 자공스님, 원통스님, 정한스님, 도일스님, 지호스님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님의 현장스님, 현능스님, 진화스님, 청전스님, 일기스님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미처 호명 드리지 못한 조계 총님의 대종스님들 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계위원이신 기현대종사, 선용대종사, 여연대종사, 해운대종사님 이어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헌화하시겠습니다.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 직지사 주지 전명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 마음사 주지 동문스님 헌화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응사 주지 법상스님, 선운사 주지 경호스님, 분종특별교구 본사 주지 법원스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중앙정무기관을 대표하여 총무부장 성화스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중앙종의 사무처장 설도스님과 중앙종의 의원스님들 함께 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교신문사 사장 오심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스님께서도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원장 태성스님, 고시위원장 수진스님, 지경사찰 조계사주지 원명스님, 강화전등사주지 여암스님, 법무사 원정스님, 문수사 지원스님, 애인사 대우스님, 중앙승가대 금강스님 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멀리서 귀한 손님들 오셨습니다. 방장 스님과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싱가포르의 계문 스님, 티벳의 진빠 스님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외빈들 모시겠습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님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도지사 김영록님, 순천시장 노관규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김문수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신 손학규님, 전 국회의원 이정현님께서도 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장스님 연결식에 참석해 주신 조계총님의 모든 송광사 신도들을 대표해서 이경현 신도회장님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당 현봉대종사님의 유가족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장 스님 영전에 법화를 올리는 헌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헌화에 동참하시지 못한 대중들이 있으시거든 연결식이 끝난 뒤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께서 방장 스님의 마지막을 모시면서 고별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별의 슬픔인가 하늘의 통곡인가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이어를 생명으로 모시고
총원장, 큰스님 및 제방 대덕 스님들에게 민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방장 스님을 보내려 하니 말로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소에 백장 칭규를 실천하셨고 부학들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신 것은 분명한 보현보살의 환생이셨습니다. 스님은 평소에 허름한 맹주목들이와 동방서림으로 객식에 매지 않고 소탈이 없는 모습으로 대중들을 지도하신 진정한 수행자였습니다. 제가 무지하여 시대에 참 선지식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여 떠나 보내드려야 하는 이 황망한 현실에 가슴이 찡합니다. 스님, 중심으로 돌아가 형님으로 부르고 싶다. 형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배짜 떠올리는 순간 눈물이 세상에 뜨겠습니다. 불기 전에 혹시 보조국사 존재해주네요. 스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서 주신 모습 구배 올립니다. 남은당 현봉대종사 문도들을 대표해서 문도 인사만 있겠습니다. 문도 스님들은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대종 스님들께 삼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로 쓰셔서 절 할 수 있도록. 원로대덕 스님들께 문도 삼배 올리겠습니다. 연재 스님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먼 길을 달려오셔서 저희 은사 스님의 가시는 길을 애도해 주신 종정 중봉 선파 스님, 총무원장 지우 스님, 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원로 대덕 스님들과 동당 스님, 수좌 현목 스님, 주지 무좌 스님, 율주 지현 스님, 윤화 범종 스님, 회주 영진 스님, 선원장 영선 스님, 유론장 대경 스님, 선원 유론 강원 대중 스님들과 윤석열 대통령님, 국회의장 김진표님, 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님, 전 민주당 대표 손학규님, 전 국회 부의장 박주선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님, 전라남 도지사 김경록님, 순천시장 노광규님, 순천시 국회의원 당선자 김문수님,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님, 신도 회장 이경혜님 등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광원문도를 대표하여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님은 도량불사와 화두창구에 원검을 던지셨습니다. 저희 광원문도는 스님께서 목숨 바쳐 정진하신 모습을 본받아 춥고 배고픈 수행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스님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문도 대표 연재 합장.
부도쌤들은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결식의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연결식이 끝나는 대로 법은 연화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스님의 49제는 이곳 조계총